그동안 비교적 청정 지역을 유지해오던 제주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투숙객들과 사흘 연속 야간 파티를 연 게스트하우스 업주와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업주는 27명이 참석한 파티장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에서 10명 이상 파티를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업주 A씨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확진 직전인 지난 25일과 26일 밤에 투숙객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야간 파티를 열었습니다. A씨는 파티를 하며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수도권을 다녀간 뒤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가 24일을 비롯해 역학조사 기간 이전인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수도권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이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B씨도 오늘 확진됐습니다. B씨는 업주 A씨와 두 차례 야간 파티에 참석했고 어제도 손님들과 야간 파티를 열었습니다. 제주도는 사흘 동안 이어진 야간 파티에 27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 B씨와 손님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앞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주점처럼 불법 파티 영업을 한 게스트하우스 등 업소 두 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업소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마스크를 끼고 놀 수가 없죠. 클럽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대다수가 안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 민박시설은 4,500곳이 넘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